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네, 제가 저번에 우리 구독자분에게 붉은 장다리개미 군체를 선물을 받았었습니다. 짜잔. 자, 지금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제 생각엔 최소 100에서 한 150마리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 여기 여왕개미. 아, 이 친구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가 배가 엄청나게 큰 여왕개미 친구가 있네요. 제가 요즘에 젤리도 먹이고 미럼도 잘라서 먹이고 귀뚜라미도 먹이고 굉장히 이것저것 먹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독특한 먹이를 주려고 합니다. 바로 바퀴벌레를 주려고 해요. 와하. 오,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쑥개미가 있더라고요. 날개 있는 여기 개미가 있죠. 이 친구가 쑥개미예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겨울에서 봄이 되면서 이제 결혼 비행도 한다고 하는데, 이야,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암컷이랑 짝짓기를 하고 아마 제 구실을 하지 않을까. 자, 크기 차이는 엄청나게 나요. 오, 이거 보세요. 근데 이제 수십 마리가 아마 찬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넣었어요. 넣자마자 지금 여러 마리가 바로 달려들어가지고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끔 집바퀴라고 해서 집에 굉장히 큰 바퀴벌레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 친구를 먹이를 주게 될 줄이야. 역시 개미들은 한 마리 한 마리 봤을 땐 굉장히 약한데 이렇게 여러 군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동물이죠. 여기 몇 마리밖에 없었는데 지금 바퀴벌레 큰 친구가 들어오니까 여기에 있는 병력들이 거의 반 이상 나왔어요. 와, 약한 산성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워낙 개체가 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네요. 역시 뭉쳐야 강하다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개체들이 좀 빠지니까 알이랑 애벌레들이 조금 잘 보이네요. 조금 있으면은 바글바글 해지겠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약간 고단백 식품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당분이랑. 그랬더니 그전보다 알 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모습이에요. 약간 그 영화에 보면은 엄청나게 큰 우주 생명체 보스 있잖아요. 지능을 가진 보스 있죠. 그 근처에 있는 약간 저글링 느낌? 이제 바퀴벌레는 이제 우리 개미들에게 좋은 영양분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먹이 영양식을 주는 거에 있어서 해외에서도 바퀴벌레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두비아로치나 희식로치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근처에 돌아다니는 바퀴벌레 이렇게 잡아다 가끔 영양식으로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자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오, 개미 번데기도 있었어요. 저기 점 눈이 보이시죠? 아, 대박이다. 자 여러분들 약 1시간 정도 흘렀는데 아직 분해 작업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천천히 시간이 지나야 아마 천천히 저장해두고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바퀴벌레를 먹이로 줘보았는데요. 나중에는 정갈이나 다른 곤충들도 한번 줘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거는 곤충 젤리 준 거예요. 당분을 저기서 섭취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고사육장을 만들어서 세팅한 곳인데요. 여기에는 짱구개미 10마리가 들어있어요. 여왕개미가. 자, 다 좋은데 여왕개미들이 알도 낳고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도 보면은 알을 지금 암컷 한 마리가 혼자서 지키고 있죠. 다 좋은데 지금 여기 사육장에 곰팡이가 났습니다. 이거를 꺼내서 청소도 할 수도 없고, 혹시 이거에 대한 방안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습해서 그런 건지 약간 건조하게 다시 바꿔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